뭐야? 모르겠어. 아마 딸기 요거트. 아주 생긴 거는 이거 맛있어. 마음에 드는 거? 어, 맛있어, 맛있어. 너밥 먹고 왔지? 네, 국밥, 든든하게. 갈비탕 먹고 왔어요, 뭐? 어, 든든하네. 어, 나 먹고 왔지. 나 와서 운동하느라고 좀 빨리 왔어. 너 케이크 안 먹어도 돼? 먹을 거지? 자, 이거를 나도 잠깐만 보여줄까 일단. 아, 뭐 안녕. 안녕. 아, 너 우리 무시하고 우리 너무 우리 할말 하고 아, 잠깐만. 나도 나킨거 방금 깨달았어. 저희가 이렇게 케이크를 사실 오늘 그냥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면서 노래 서로 이렇게 추천하고 듣고 이러면서 얘기하려 했는데 그냥 제가 너무 먹고 싶어 갖고 시켰거든요. 그래서 먹으면서 노래를 같이 들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좋습니다. 이거를 최대한 덜 흘리는 방향으로. 일단 뒤에 일단 덜 흘릴 것 같아. 두 개를 먹고 싶은 먼저. 거 먼저 빼두고. 너뭐 먹고 싶어? 나 이거 먹고 싶은 거 먹어, 저기. 이거. 오케이, 이 나머지 일단 빼둘게. 오, 어떻게 알았냐? 나 이거 딱 먹고 싶어 갖고 남겨놓으려 했는데 그래? 그냥 아무거나 운이었어? 뺀. 되게 뭘 고려하고 뺀건 아니었는데. 아, 나 오늘 안 그래도 딸기 케이크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 그래갖고 형이 갑자기 딸기 케이크 카톡으로 먹을래? 케이크 너가 안 먹고 먹을래? 너가 싶어도 안난 먹고 먹을 싶다, 거야. 나 먹을래. 이 필름 같은 건왜 붙이는 거지? 이거 서로 이렇게 묻지 붙이지 말라고. 말라고? 그럼 잠시만요. 지금 케이크 너무 먹고 싶었고요. 그래도 미리 까두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서운해할까 봐 참고 있었어요. 그래요. 저 솔직히 브이앱 시작도 전에 한 입씩 먹고 있으려 했는데 참았거든요. 짜잔. 맛있냐고요? 오, 갑자기 어지러워. 아, 너무 오랜만에 단거 먹었나? 그건 아닌데. 어, 왜 이렇게 어지럽죠, 갑자기? 되게 오랜만에 먹은 것처럼. 어, 물한입 먹으면서 갑자기 막 어지러워. 맛있구만. 이거지.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노래 같이 듣고 싶은 거 듣고 추천도 하고 이러면서 얘기도 좀 나누고 하려고 하는데, 노란 병아리 조합이라고요? 한 명밖에 없는데 병아리가? 불토끼? 왜? 나왜 불토끼지? Hi guys. Did you watch 인기가요? 봤어? 나 클립만. 원래 태현이가 평소에는 일요일에 TV를 틀어놓고 봐요. 저도 클립은 봤어요. 오늘 연준이 형 머리 덮고 그 뭐야 무슨 옷 입었지? 약간 뭔가 바캉스 룩 같은 거 입었던데 뭔가? 시원하게 입었던데. 그러니까 사파리 같은 옷 아니야? 약간 망원경 이런 거 입을 때는 쌍안경인가? 쌍안경? 이렇게 달고 있었나? 원래 UFC를 딱 보고 바로 다음에 인기가요를 한 차례라 그렇게 쭉 이어서 보는데 이렇게 재밌었어? 오늘 경기가 별로 재밌을 것 같지 않아서 안 봤는데 올라온 거 영상으로 보는데 너무 다 명경기인 거야. 내가 이걸 놓치다니. 그리고 제 방이 너무 맛있지. 이길 거라고 예상했던 친구들이 졌어. 약간 판정에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게 재밌지. 어우, 치즈케이크 강태현 팩인데. 어렸을 땐 치즈케이크 별로 안 좋아했는데. 약간 뭔가 레몬 맛이 좀 세다. 왜, 난 어릴 때 치즈케이크 제일 좋아했는데. 어렸을 땐 치즈케이크 별로 안 좋아했어. 치즈케이크 다 우유 먹는 거 진짜 좋아했어. 죄송해요, 너무 저희끼리 얘기했죠. 한 입만 달라고요? 아, 저도 꼭 아니 뭐한입벨 그게 좀 애매했어. 일단 무슨 곡 들을 거냐, 그건 저희가 이제 추천도 할 거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도 좀몇개 듣고. 근데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는 뭐 있는데요? 일단 뭐 강태환이 노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뭐 듣지? 이렇게 저도 생각 안 지금 하는데. 저희도 지금 생각한 게 없어요. 저 플레이리스트 좀 봐볼게요. 잠시만요.
약간 이지 리스닝에 틀어야 되나? 너무 딥한가? 디안젤로 이런 거는? 뭘 틀어야 좋아하려나 모아들이? 대중적인 거? 대중적인 거? 오케이 그럼 이건 아니야. 대중적인 거? 왜 이렇게 귀여우시지? 안 볼래요? 뭐 저거 직캠? 응. 슈가 선배님 직캠, 네, 직캠이 떠 있는데 썸네일이 너무 깜찍하셔갖고 뭔가 되게 꾹 누르고 싶게 생겼다. AJ 미첼의 Lovers on the Moon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정도면은 상당히 그래도 이지 리스닝이라고 생각합니다. Let's go. 인터넷에서 난리 난 노래예요? 그건 모르겠네. 제 안에서 막 쓰세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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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가 이거 안 써? 어? 프리미어. 프리미어? 이거 로그인 안 돼 있어. 난 근데 유튜브 계정을 몰라갖고 우리 팀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노래가. 음흠. 우리 팀. 우리 팀. 청량하잖아. 맞아요. 밝음도 막 귀여운 밝음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약간 이 기분 좋은 밝음. 노래 제목은 AJ 미첼의 Lovers on the Moon입니다. Lovers on the Moon. 근데 안 그래도 브이앱 키기 전에 저희 의전 팀께서 수빈이 또 막 김원창 노래 듣고 그럴 거죠? 이렇게 하시길래 그래도 제가 혼자 들으면 이렇게 좀 감성적인 노래 들으면서 약간 감성 빠지겠는데 지금 태연이랑 같이 있으니까 좀 나름 그래도 좀 신나는 노래를 틀어볼라. 하다가 과연 이거 솔직히 밝은 노래는 아닌데 그냥 요즘 최근에 제가 타고 가다가 발견한 곡인데 좋더라고요. 목 찢어질 뻔. Bless you. Thank you. 아 요즘 기침이 너무 많이 나. 아 왜 이러노. 아 아무래도 때도 기침이 자꾸 나갖고.
님 노래를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셔갖고 아드라 팬님 오케이. 우리 무대 버전으로 한번 리액션을 리액션 한번 네, 실시간으로 한번 리액션을 뮤뱅 못 가면 뮤뱅 좋아 좋아 상큼하죠 키슴자요. 모든 세븐 나이츠 영웅으로 직접 부르시는 걸 하셨지만 너무 잘하시. 뭐야 연기 보는 거야? 너무 아이돌이죠. 왜 좋아해? 엔딩 요정 완벽하다 기승전결 아 되게 일할 때는 여기 회사에서 일할 때는 되게 피곤하신 모습을 또 자주 봤으니까 그지 다 그랬지 그래 상큼하다 맞아 항상 저희는 서로가 그냥 그랬거든요 피곤해 약간 절여 있고 이렇게 항상 편한 트레이닝복 입고 있고 이런 디제인도 마찬가지였어. 항상 세팅된 모습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새롭네. 너무 아이돌이시다. 나 아직도 블루 오렌지에 대한 근데 그 사진 있거든. 엔지니어랑 도라피디님이랑 둘 다 너무 피곤해 갖고 녹음 버튼 누르고 둘 다 잠든 거야. 그래서
안타깝다. 막 와 여기 따는데 그거 하는데 앉자려고 다 같이 막 이러는 거야 옆에서. 웃겨갖고 너무 못하고. 다들 피곤했지 그때. 저거 먹을까? 나 이거 둘 중에 뭐 먹고 싶냐? 하나 초코고 하나 초코야. 첫 번째 초코. 이거? 이게 더 깔끔하게 생겼어. 오케이. 그냥 안 흘리고 잘 먹었다. 그니까 깨끗하게 먹었다 우리. 야 흘리면 그거를... 안 돼. 우리 그거여서 안물 연습실이에요. 보컬 연습실이어서. 맞아. 난 여기서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도 사실 몰랐어. 사실 보컬 연습실에서 음식 먹을 일이 V앱 할 때 말고는. 맞아. 어 근데 먹어도 되지 않아? 몰라 난 잘. 왜 연준이 형 괜찮겠지? 말했다가 막 연준이 형 페널티 받고 그런 거 아니겠지? 연준이 형 여기도 밥 먹고 그러잖아. 아니야 안 먹어. 아니야 연준은 그 뭐지? 아니 안 먹는다고. 오케이 오케이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생각해보니까 안 먹는 거 같아. 안 먹어요. 혹시 모르잖아 너. 아니 다 같이 뭐 17층에서 먹. 아니 잠깐만 16층에서 15층에서 뭐 아무 때나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먹죠 뭐. 예. 구성이 꽉 찬 음악인 것 같아요. 직접 프로듀싱하셔서 표정, 목소리의 표현력이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한편의 단독 청량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았어요. 가수를 데뷔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큰 도전이었죠. 맞아. 가수의 삶이라는 게 잠깐의 활약보다 뒤에 고난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그 길을 걸어가는 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어? 이분 가수신가? 왜 이렇게 잘 알지? 가수라는 삶이란 잠깐의 활약보다 뒤에 고난과 노력이 뒷받침해야 되는... 뭐지? 데뷔를 하셨었나? 그 길을 걸어가기 쉽지 않았을 텐데 도전하고 당당히 나와줘서 너무 멋있어요. 앞으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가수가 되게 응원하겠습니다. 어, 너무 좋은 댓글 좋아요 꼭. 지금 로그인 안 돼갖고 로그인 아. 못해. 좋아요 못 눌러. 근데 노래 제목도 너무 귀엽다. 트러블? 트래블. 네 듣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비치는 거야? 괜찮아요? 어차피 뭐 흑발이 너무 잘 어울린대요 저희 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둘 다 약간 애매한 흑발이네. 애매한 너, 넌 진짜 흑발 아닌 흑발 같고. 저도 색깔이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여행 가서 들으면 좋은 추천곡이 있네요. 있을까요? 여행지를 정해주세요. 여행지 따라 또 달라져요. 구체적이네. 네. 그럼 제가 정해볼게요. 오케이. 어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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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라 좀 기대되냐 막. 잠깐만 내가 지금 그 곡이. 어린 모아들이 들을 수 있는 곡이냐 확인해 볼게요. 사실 근데 팝송이면은 높은 확률로 네 뭔가 좀 추천할 수 있는 게 적긴 해요. 아, 안 되겠다. 근데 노래만 들으면은 세상 달달한데 가사가 전혀 안 달달한 노래들이 많더라고요. 알았어. 여행지를 바꿔볼까? 바꿔서. 사실 영국 밴드의 노래긴 한데 그 타임스퀘어에서 The Englishman in New York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그 스팅이란 가수가 원래 여기 밴드였거든요. 더 폴리스라는 밴드의 보컬이었는데 이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고전적인 이 노래는 아니고요 광고고요.
페스티벌 같은 데서 이 딱 베이스 전주가 나온다 그럼 바로 밴드 라이브로 들으면 신나겠네요. 아무튼 어셔 미쳤어 난 이 노래가 너무 좋아 이런 댓글이 있는데 어, 격렬한 반응이시네요. 음자랄인가? 근데 아까 소리 좀만 들어요? 어깨 아까 근데 봤는데 댓글을 봤거든요. 다들 K-POP을 찾고 계세요. K-POP 신청곡 받는다 했는데 다 K-POP밖에 안 말하죠. K-POP 아 뭐 한번 신청곡 한번 들어볼까요? 아, 소리 좀 줄였어요. 댄스 곡이어야 K-POP인 건 아니죠? 맞죠. 우리 또 이현 선배님의 아니지 이현 선배님이 있는 옴므 내겐 전부니까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건 진짜 이거 도영님이 아마 쓰셨을 텐데 미친 노래 진짜 내가 나중에 좋아서? 내가 나중에 저 현이 콤보 나가서 꼭 이거 같이 부른다 진짜로. 현이 콤보 내겐 전부니까라는 노래입니다. 내 머리를 묶고 큰 셔츠를 입는 내 사랑 내 사랑 넌 내 전부니까 눈 두 점 부리고 두 가면 망해도 내 사랑 했을 거예요. 미쳤어. 언제 나온 노래야? 이때야? 나도 잘 모르겠어. 생각보다 되게 최신인데? 사실 미리 들었는데 저 노래를 도영님 작업실에서 듣고 이제 내가 그랬지. 저도 이런 노래 써주십시오. 아 뒤에 있는 사인이 궁금하시다고. 이거는 그냥 제 친구의 사인입니다. 멘트가 너무 귀여워. 그냥 일반인 친구의 사인인데 어머님한테 사인해드리는데. 저기 친구가 보고 옆에서 해줬어요. 노래 열심히라고 써놔갖고 제 사인보다 좀 더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멘트가 노래, 너무 귀여워. 노래 열심히 노래 써서. 열심히 느낌표 아까 댓글에서 All for you 아니면은 못 틀어달라 했잖아. All for you 아니면 아니면 All for you 틀까? All for you랑 뭐 틀어달라 했었는데 뭐였는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내가 너한테 물어볼라 기억하고 있었거든. 그 아까 댓글 쓰신 분 어디 계세요? 아 비밀번호 486이었나? 그 유나 선배님 노래? 둘 중 뭐 듣고 싶어? 비밀번호 486. 오케이 오케이. 나 근데 그 노래 사실 그 사비밖에 모르고 막 앞엔 잘 몰라. 이게 언제 나온 노래지? 10년 전?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됐네? 10년 전이면 내가 초등학생 때인가? 10년 전이면? 10년 전이네. 형 초등학교 내가 10년? 13살 때니까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 나는 한 더 오래됐을 줄 알았는데. 너 나랑 무슨 사이다? 어? 못 넘기겠어. 궁금해. 아무것도 없는 사이다. 부담 없이 짜릿한 맛. 나랑 제 사이다 제로. 잘 어울리신다. 아 뭐야 왜 번갈아 돼있어.
우리 몇 시부터 춤춰? 우리 춤? 8시 반이었나? 6시 반. 아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아, 근데 이제 슬슬 진짜 콘서트가 진짜 코앞인 게 느껴지긴 해요, 진짜 지금. 아, 너무 좋아. 이렇게 다급하게 안무를 배우고 있을 수가 없어. 아니, 안 다급해도 솔직히 됐었어. 맞아. 근데 우리가 시작을 너무 다급하게 했어. 라고 할 뻔. 우와, 뭐야, 이거? 어떻게 튀어나와 있지? 이거 원래 옛날에 많이 쓰는 그런 3D 기법이었어요. 이렇게 프레임을 짜놓고 프레임 밖으로 사람이 나오는 줄 아는 거야, 인물이. 오, 뭐야? 오, 진짜 3D 같아. 옛날에 제가 라이프 오브 파인가 뭐 그런 영화들 보면은 저런 기법들이 있어. 댓글 한번 볼까요? 진짜 정말 간절히 듣고 싶은 분들이 있나 보네. 연준이 형 어딨냐고요? 오고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SBS는 좀 멀어. KBS는 가까워. 맞아요, 맞아요. KBS는 진짜 코앞이었어. 원래 엄청 멀었는데 한번 이렇게 회사가 이사하고 난 다음부터 되게 가까워졌어요. 아, 다리 떤다고요? 오케이.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내 말이. 나 진짜 소름 돋는다니까 VF 하면서. 아니 상체만 보여주겠는데 자꾸 다리 떠는 걸 다 아셔. 내가 양반 다리를 하고 있어야겠어 이거. 아이솔레이션으로 떨었어야지. 몸이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내가 상체가 흔들려갖고 아직 미흡하다 내가. 원래 지금, 떨어야 되는데. 나 지금 다리 떨고 있다고. 근데 얘는 저는 이렇게 떨고 있으면 얘는 이렇게 떨고 떨어요.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여. 차라리 이게 나은데. 아. 여러분들한테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그 Thursday Child의 데모. Thursday Child 해서 벌트고. 이 노래 브릿지 부분. 브릿지가 아니지. 제가 범규 형한테 이 트랙을 바꿔 썼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이거를 잘 불러놓질 않아갖고 그거는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불렀습니다. 그냥 흥얼흥얼. 뒤에 저거 깜빡깜빡 거린다고? 응? 뒤에 요게 깜빡깜빡 거린다. 요거. 오, 깜빡깜빡 거린다. 근데 안 깜빡거려, 여기서 보면은. 화면만 깜빡거려. 저희가 봤을 때는 안 깜빡거려요. 원래 이게 형광등도 비슷한 원리인데 계속 깜빡이는 약간 그런 그래서 슬로우 모션으로 형광등을 찍으면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까 너가 손 들었을 때 안 깜빡였어. 다시 손 들어봐. 아니 아니 그렇게 말고 이렇게 손가락질 막 위에다가 똑같이 막았지. 어떻게? 이렇게 했을 때 딱 멈췄는데. 아님 말고 뭔가 오! 이거 봐. 우연인가? 아님 말고 아무튼 듣고 싶나요? 데모 버전? 태연 데모 버전? 아니라면은 그냥 저만 갖고 있을게요. 듣고 싶어요. 전 이미 듣긴 했는데 어 됐다. 어,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네. 오케이. 잘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불렀는지.
같은 트랙이죠. 들어간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맞고 일단에서 파트를 나눈 거였어요. 이게 아 여기는 누굴 주면 되겠다, 여기 누굴 주면 되겠다. 당연히 의미 없는 영어입니다. 이런 노래였어요. 조금만 들려드릴게요. 왜냐면은 내가 이것도 다른 트랙 쓸 때 돌려막기 해야 돼. 안 들어간 거는. 그럴 수 있지. 안 들어간 거니까. 좋은 멜로디인데 안 들어가면 아깝잖아. 지워놔야겠다. 근데 이거 돌려막기 인정. 저도 약간 가사 쓸 때 돌려막기 좀 많이 하긴 해요. 가사가 돌려막기가 돼? 그러니까 주제가 매번 다르잖아. 그러니까 아니 주제가 그러니까 한 그거에 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한 앨범에 약간 토픽? 그건 똑같잖아. 약간 이번에도 뭔가 이별 메인 팀은 똑같으니까 약간 그래서 쓰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뭔가 아 이거 진짜 이거 내가 썼는데 이거 좀 괜찮은데 싶은데 이제 안 들어가면은 어떻게든 넣고 싶어서 다른 곡에다 한번 넣어보고 이러는데 안 들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멋있는 가사랑 우리 회사 생각하는 거랑 기준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럴 수 있죠. 좀 그 뭐지? 캐롤송 쓸 때도 캐롤송 솔직히 좀 성의학교였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제 가사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앞으로 좀 성의학교 써봐요. 내 머리 사실 방금 들은 약간 그 사비 같은 부분도 첫 번째는 아니었어요. 원래 이게 벌스랑 프리코러스랑 이런 다른 부분들은 새로 쓴 건데 사비는 거의 유사한 멜로디를 제가 옛날에 노르즈 자리에 들어갈 뻔한 다른 트랙에 써놨던 거를 갖고 온 거예요. 원래 다 인생이란 게 그게 그런 사라졌어? 그건 사라졌지. 그거는 우리 프로듀서의 트랙이었는데 뭔지 알 것 같아. 그건 사라져갖고 근데 진짜 데모까지 저희한테 왔는데 못 나온 노래가 몇 개 있긴 해요. 전 그게 좀 그 뭐지? 우리 세불밤이 원래 다른 노래였잖아. 난 근데 원래 노래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 지금 이 사인의 주인공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이 사인의 주인공한테 전화가 친구한테? 받지 않을게요. 요즘 젊은이들 필수곡? 아, 나 근데 이런 거 다 모르겠어. 요즘 뭐가 유행하고 뭐가 뭔지 하나 모르겠어. 약간 유튜브 뮤직이 한 곡 들으면 추천곡으로 여러 개 막 띄워주잖아요. 그걸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뭔가 난 멜론도 안 쓰고 그러니까 뭐가 지금 상위권이고 뭐가 유행하고 있고 그런 걸 아예 모르겠어. 이 알고리즘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이렇게 뜨는 건가? 그런가 봐. 계정이 아닌데도 로그인 안 해도 뜨긴 뜨네. 저 뭐지? 저 원래 연습생 때부터 좀 좋아했던 일본 가수가 있는데 나카시마 미카 알아? 저 나카시마 미카 요즘 다시 좀 약간 저는 좀 이렇게 취향이 약간 돌고 돌아서 다시 오거든요. 이번엔 약간 나카시마 미카의 차례가 다시 왔어요. 너무 좋은 곡들이 너무 많아. 뭐 들을래? 눈의 꽃. 이거. 야, 이거 라이브 버전 말고 아니다. 눈의 꽃.
듣고 있어요. 응? 응? 왜? 들으려는 거 아니야? 응. 형이 누른 거야? 내가 누렸냐고? 형이 엔터? 누른 거야? 어. 응. 아 깜짝이야. 내가 혼자 눌린 줄 알았어? 어 가만히 냅두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길래 그런 기능이 있네 싶어. 내가 눌렀어. 이거는 같은 J-POP인데 우타다 히카루의 First Love라는 노래인데요. 이 앨범이 제가 알기로 한 900만 장 팔렸어요. 오? 어떻게? 아 너가 말한 그때 그거구나. 이때는 앨범에 앨범을 많이 팔던 시기다 보니까 노래 들으려면 앨범을 사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이 앨범을 지금은 천만 장이 넘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언젠간 한참 멀었지. 라고 할 뻔. 네. 저는 약간 J-POP 감성이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앨범 진짜 명반인데 뭐 오토매틱 같은 경우는 되게 센세이션한 곡인데 제 최애는 First Love인 것 같아요. 아, 이 약간 너무너무 가녀려서 이 팔을 떨리는 그 감정이 너무 좋달까. 새로 고침하면 높은 확률로 그럼 광고가 사라져? 광고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 이렇게. 새로 고침하는 게 더 오래 걸리는데? 물론 정제되지 않았다기에 나는 데뷔 초에 노래를 이렇게 못 부르긴 했지만
어쨌든 네 그렇다고요. 옆에 가방 누구 거냐고요? 제 건데요. 뭐가 네. 들어있나요? 저게 아니에요. What's in my bag 하겠습니다. 여러분 즉석. 일단은 외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 노트와 펜. 하지만 아직 와. 개봉은 안 했어요. 왜냐면은 저번 수업 때 산 건데 저번 수업 때 필기할 게 딱히 없어서요. 뭐 이상도 제가 안 한 것도. 그리고 충전기 어제 놓고 가서 맞아. 그 나 안 그래도 이 충전기 이거 하나밖에 없었고 와 망했다 이러고 있었는데 고실이 있더라고. 내가 가져왔나? 이러고 그냥 언제 가져왔지? 나 분명 그 라운드에 놓고 온 것 같은데 아 갖고 오셨구나. 기약 외국. 그리고 칫솔 치약 그리고 안경 그리고 뭐 없는데 사실 이게 뭐지? 이건 저는 항상 여분으로 들고 다녀요. 저는 가방에 항상 이걸 쓰면은 리필 해놔요. 왜죠? 왜냐면은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놀라운 걸 보면은 약간 버스킹 하는데 너무 노래 잘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살짝 아 이게 중간에 아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 이거는 제가 정말 감명 깊은 영화를 봤다거나 그러면 맞아요. 아, 이걸로 이제 뭐 눈물 닦을 수도 있고. 언제나 여러분들 제가 태연이한테 먼저 살짝 공개하고 이건 아, 공개하진 주어, 않을게요. 주어를 나만 아네 이거. 네. 아 너무 아쉽다. 이건 공개하면 제 이미지에 문제가 생겨서. 그리고 이거는 네 그냥 면도기입니다. 네. 아, 심심하면은 면도기 하잖아요. 네네 그냥 저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할 거 없고 손 심심하면 이런 그냥 이렇게 쓱쓱. 그리고 앞주머니에 뭐가 있지? 앞주머니에는 약통. 아 이게 제일 신기해. 8개 다 꽉 차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은 귀찮아서 안 먹어요. 사실 아, 내 가방에 뭐가 많네. 알차네. 맞아요. 엄청 많아요. 난 가방을 왜 들고 다니는지 싶었는데 아, 들고 다니면 하네 이 정도면. 네 엄청 많이 들고 다니. 뭐 피로 회복제 이런 비타 이런 것도 있고요. 인공 눈물도 들고 다니고 왜냐면 저 눈 엄청 자주 뻑뻑해져서 뭐 지갑 있고 립밤도 있어요. 저 요즘 입술 좀 터갖고 너 입술 괜찮냐? 근데 왜 뚜껑이랑 분리해서 아니야, 나와요? 아니야 타이 쓰는데 이렇게 들면서 따졌어. 아. 아니야 내가 그렇게 지저분한 사람은 아니야. 쓸래? 빗도 있고 뭐가 많네. 빗은 이거 제 거 아니거든요? 이거 누가 넣었는지 모르겠어. 아니 이거 내가 안 넣었어. 내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누가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가방에 있더라고요. 플러스 1이 됐네. 그니까 이거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뭐 넣은 김에 그냥 들고 다니고 있어요. 네, 마치 입맛의 끝. 저 이것도 들고 다녀요. 오. 일회용 숟가락. 근데 이건 좀 쓸 일이 좀 있어요. 맞아요. 이게 배달하면은 가끔 안 주잖아. 그게 그 일회용품 필요 없어요. 이거 자동으로 찍혀 있잖아. 가끔씩 그거를 체크를 안 빼놓고 해갖고 이제 일회용품이 안 오면은. 그건 괜찮은데. 맞아요. 제 배는 소중하니까. 네 끝인 것 같아요. 네 뭐 볼펜 종이 이 정도? 저는 아시다시피 거대한 스케줄이 있지 않는 이상 가방을 잘 안 갖고 다녀요. 맞아요 가방을 잘 안 들고 다녀요 태현이는. 다녀도 좀 쬐끄만한 가방 들고 다니고 충전기 정도만 갖고 다니는데 충전기도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안 가져왔는데 이 스케줄이 길거나 이러면은 거기 방전돼서 돌아가니까 이제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 12시간 내에 끝나는 스케줄이면은 그냥 100%인 상태로 나가니까 그 안에 들어오던데요. 너도 충전기 자주 놓고 다니는데? 맞아. 근데 나는 그래서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붙여놔갖고 맞아. 진짜 그냥 충전기 태현 이렇게 금색으로 딱 박아놨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거 가져가면 사이코패스예요, 진짜. 저도 그냥 네, 소파에 이제 태현이 거 있고 이러면은 태현이가 먼저 퇴근한 날에는 이제 갖고 가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줄 때도 있고 안 가줄 때도 있고 근데 그래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무조건. 태현이 이렇게 써놨으니까 항상 돌아오긴 하더라고요. 분신물이 돼도
항상 저희 유전팀이나 저를 통해 연락이 와요. 태현 씨 충전기 놓고 가셨나요? 태현이 저희 회사에 저밖에 없으니까. 맞아 맞아. 아 저는 제가 회사에 수빈이 많거든요. 그 저랑 같은데 그치. 동명이인이 한 제가 아는 분만 해도 두 분이고 또 있대요 다른 파트에도. 그래서 이제 한 지금 하이브 안에만 수빈이 한 4명 정도 있는데 그 저희 의전팀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고 그 저희 안무쌤 이름이 수빈이잖아요. 그래서 어 수빈님 왜 안 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약간 화난 말투로 이렇게 따지시길래 네? 이랬는데 아 왜 안 오냐고요 이래갖고 어 잘못 거신 것 같은데 이랬는데 어 수빈 씨구나 어 죄송해요 이러고 끊어져갖고 헷갈릴만 하겠구나. 사실 좀 제 이름이 흔하긴 하니까. 아 그것도 있었어. 뭐? 그 우리 매니저님이 저기 우리 안무쌤한테 전화했는데 내가 받았단 말이야. 어. 내가 받았고 아 혹시 수빈님 있으면은 수빈님 좀 바꿔줄래요? 그래갖고 내가 형한테 바꿔준 적이 아 그랬어? 근데 내가 뭐라 했어? 형이 네 수빈입니다. 아 나 기억나는 거 아, 같아. 다른 수빈이요. 수빈이 많아요 회사에. 난 친구들 중에서도 태연 좀 많았던 거 같은데. 태연도 맞아 많은 이름이지. 이거 봤어요? 어 완전 그죠? 제가 내공항을 다 챙겨보거든요. 아, 사실 뭐라 하지? 아, 내가 하니까 사야지 약간 이러고 챙겨본 건 아니고 그냥 광희 선배님이 재밌게 하셔갖고 저는 이제 구독하고 찾아보는데 저희가 이제 마녀 공장이랑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갔을 때도 촬영 날에도 기억나죠. 그때 막 마녀 공장이랑 츠바츠에도 막 케이크도 챙겨주고 막 이렇게 막 되게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다 같이 막 들어오니까 막 박수 쳐주시고 대표님 와서 막 인사해주시고 이래갖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극진한 대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셨는데 아 또 이렇게 광희 선배님께도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또 이번에 반응이 엄청 좋잖아요 내고왕. 좋은 기업인 거지. 맞아요. 저는 이제 내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거 보면서 조금 걱정했어요. 어 저러다 파산하시는 거 아니야? 조금 너무 퍼주시길래 내가 막 불안했는데 정말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고 저도 이거 쓰고 있거든요. 저 클렌징이랑 스킨 제품까지 다 이걸로 쓰고 있거든요. 저도 쓰고 있어요. 저도 이걸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하면은 뭔가 쫀쫀해지고 약간 피부에 방어막수 주는 것 같다 해야 되나? 되게 든든한 느낌이어갖고 그래서 이제 사실 거의 다 너 봤지 단톡방에서 제가 혹시 이거 다시 받을 수 있냐고 여쭤봐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모델 된 날에 이 제품들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거의 다 써갔는데 이제 막 홈페이지도 막 저기 뭐야 꽉 차갖고 안 열리고 이래갖고 어 나 이제 좀 이제 다시 뭔가 제공 받으면 너무 알차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그거를 안 남겨두고 이제 다 이렇게 될까 막 다급하게 이제 어 저 다 썼는데 혹시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지. 근데 전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앰플이랑 토너랑 크림이랑. 저는 앰플이랑 앰플 다음에 바르는 게 뭐지? 뭐 로션이 될 수도 있고 크림이 될 수도 있고 이 하얀 거랑 이 갈색 통 이렇게 두 개 써. 이거는 클렌징 폼 아니야? 아니 요 하얀색 아 이거 두 개가 에센스랑 앰플인가? 어, 이거 둘 다 앰플 아니야? 아니야 다르게 써도 있어. 야 그럼 누굴 먼저 발라야 돼? 난 둘 다 앰플인 줄 알고 둘이 묽은 그냥 묽은 거 색깔 없는 거 그 하얀색 하얀색 어, 그게 더 흐르잖아. 나도 그러고 있긴 했어. 묽은 거 먼저 바르는 거라고 알고 있어서 다행이네. 아무튼 그러면은 딱 마지막으로 한 곡 더 듣고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곡은 자 안내문 자 진 사람이 선곡하기 안내문 진 거 가위바위보. 자 그러면은 모두가 알 수 있는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로 해볼까요? 아 아니면 비버 선배님 아리 그란데 선배님 할까 비버 선배님 할까? 방탄 선배님. 방탄 선배님? 방탄소년단 선배님. 나 이번에 음방을 최고. 음방 하나 못 봤어. 아 그럼 뭐 Yet to Come 봐볼래? 응. 음방으로? 응. 엠카 뮤뱅 오케이.
됐다. 아! 아니 시간차 공격 뭐야? 도깨 아이스크림 아니야 이거? 아 뭐야? 거주를 하나. 썸네일로 속였어 방금. 되는 척했어. 그니까. 아. 아니. 어디서 한 거지? 사람이 저렇게 많이 들을 수가 있다고? 스탠딩 있는데. 까지 다 이렇게 참석하는 거. 이게 뮤직뱅크라고? 난 엠카는 봤는데 뮤뱅은 나도 처음 보거든. 엠카는 아예 다른 장소에서 했던데 이건 뮤직뱅크 맞는 거 같은데. 뮤뱅이네. 이거 천사 같아. 난 호비 형이 너무 귀여우셔 진짜로. 너무 좋아. 요즘 더 멋있으시죠 호비 형. 내가 저기 갔으면 부럽다. 팬분들은 진짜 그랬을 수도 있다. 너무 오랜만에 듣는 음방이니까. 투바투 안무 국룰? 아 투바투 안무 국룰 이거 우리 저번에 말했어. 그 뭐지? 무슨 룰이 있어? 막삽이면은 무조건 앞으로 뛰어나가서 아, 일자로 한다고. 맞지.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그런 거 맞잖아. 막 블루 오렌지에이드도 이렇게 앞으로 다 같이 나가서 나는 속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같이 앞으로 나갔고 막 이렇게 어머 불다 주고 있고. 한 놈이 틀린 적 있었는데 누구였지? 아 나 이거
꽤 여러 명 있지 않나? 데뷔 틀린 사람도 있어. 이게 헷갈 저희가 안무 구성이 좀 비슷한 게 좀 있다 보니까 이번에 또 콘서트 하면서 다시 안무 이것저것 상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걸 쳤나 싶. 너 아. 너는 그러냐? 넌 안 그러냐?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괜찮아. 그래. 괜찮은데 난 그냥 새로 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 난 새로 하는 건 괜찮던데. 아니야 새로 하는 것도 힘들긴 했어. 새로 하는 게 제일 그렇고 저는 오랜만에 이제 뭔가 데뷔 초때 안무도 좀 하는데 이번에 그때도 힘들어하긴 했는데 솔직히 그때 영상 보고 지금 연습하는 거 찍어도 보면 그때를 훨씬 더 힘도 엄청 맞아. 빡빡 주고 너무 열심히 하는데 힘든 건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아. 왜 그럴까? 다들 비슷한 수준으로 둔해져 갖고 좀 비슷한 층을 잘 맞아. 좀 둔해졌어. 약간 멤버가 다 좀 둔해졌어. 약간 어쩔 수 없어. 에이징 커브. 어쩔 수 없다. 이게 진짜 저는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축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만큼이 그게 안 나오더라고 이상하게. 속상하구만. 아 그거 해보면 안 돼? 나 궁금해. 한번 자리 바꿔볼래? 응. 조명을 한번 바꿔볼래? 응. 아까 브이앱 시작 전에 되게 신기한 게 있었어요. 내가 일로 가면은 빛을 하나 못 받는 거예요. 뭔가 빛 문제가 아니고 약간 오른쪽만 3이 자꾸 어둡게 나왔어. 지금은 또 엄청 심하지 않은데 지금은 너무 괜찮네. 아까는 진짜 신기하리만큼 이렇게 다른 세계의 차원인 거 같아요. 여기는 엄청 어둡고 여기는 밝은 거예요. 자리 바꾸니까 비슷해지더라고요. 심지어 조명도 이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나머지는 있는데 위에서 떨어지는 거. 위에서 떨어지는 거에 세기가 다른가? 그런 거일 수도 있어. 이게 좀 더 밝은 것 같긴 하다 지금 보니까. 네 다시 일로 오세요. 네 여러분 저희는 그럼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저희는 다시 또 한 시간 뒤에 한 시간도 아니지 30분 뒤에 안무 레슨을 하러 가는데 뭐야 나 밥 이게 끝이야? 아니야 나는 밥도 먹고 할 거야. 6시 반까지 식사 시간 있어. 저희는 밥 먹고 춤 열심히 추러 가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라이브 연습도 한답니다. 오늘 첫 라이브 연습. 지금까지 안무 연습만 했는데 이번 한번 라이브 하면서 해봐야죠. 아, 너무 걱정돼. 너무 기대된다. 너무 기대돼. 그러니까 네, 지금 춤만 춰도 이제 한 곡만 해도 너무 약간 다들 숨을 막 엄청 가쁘게 쉬는데 이제 라이브 하면서 하면 이제 난리 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라이브 연습할 때는 맨 처음에 라이브 연습하면 그냥 생애말에 해요. 그래야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나는 음정 나가는 것보다 박자 나가는 게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 음정 나가는 건 별로 안 웃겨. 맞아. 박자 나가는 건 진짜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 다들 그 한 사람 부르는 것 때문에 막 휘둘려가지고 다 이제 베이스가 휘말려. 아. 근데 가끔씩 진짜 인스트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뭔가 정적인 게 있잖아. 그 파트가 지나가고 나면 맞아 그럼 누가 나 중간에 끈 줄 알고 했네. 아무튼 저희는 이제 한번 신나게 춤추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일요일인데 푹 쉬시고. 그래 아 일요일이구나. 내일부터 출근이랑 저기 등교 아. 잘 하시고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아무튼 마신 저희는 이만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저녁 맛있는 거 드십시오. 끌게. 응?